오늘의 요리, 톳 두부꽃밥과 전복김치를 복습해볼까요? 톳 두부꽃밥은 우선 건톳을 물에 헹군 뒤 찬물에 하룻밤 정도 불립니다. 냄비에 불린 쌀을 담고 톳과 으깬 두부를 꽃 모양으로 얹은 뒤 톳 불린 물을 부어주세요. 그런 다음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인 뒤 약불로 낮춰 15분에서 20분 정도 뜸들입니다. 얇게 채썬 양파에 간장을 버무려 잠시 둔 뒤 숨이 죽으면 잘게 썬 청양고추, 홍고추, 구워 부순 김, 깨소금을 버무려 양념장을 만듭니다. 마지막으로 밥에 양념장을 곁들이면 톳 두부꽃밥 완성! 전복김치는 먼저 전복은 껍질과 내장, 이빨을 손질한 뒤 얇게 저며 썹니다. 그런 다음 까나리 액젓, 고춧가루를 넣고 골고루 무치다가 양파즙, 검은 깨를 고루 버무려주세요. 마지막으로 그릇에 보기 좋게 담으면 전복김치 완성! 오늘의 요리, 톳 두부꽃밥과 전복김치로 행복한 식탁을 차려보세요. 자, 선생님, 아유, 뭐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놓으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요. 아,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면 어떡합니까? 아이, 참. 이거 다 돈 들어간 거 아닌가요, 선생님? 아니에요. 네. 이제 주부가 들락날락 하다 보면 네. 후식상 또 차리는 거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. 네. 친구가 마음에 들었을 때 네. 아예 처음부터 후식상을 차려놓고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이게 지금 후식상이에요? 예. 그래서 식사를 하고 앉아서 네. 각자 귤을 먹고 네. 근데 귤 퉁퉁 썰어서 여기 지금 뭔가요? 이건 눈이에요. 눈? 진짜 눈을 네. 안 녹네요? 네, 안 녹는 눈이죠. 소금이죠? 네, 소금. 소금을 이렇게. 그래서. 아, 이거 멋있고요. 이쪽에 보니까 네, 깨진 이 그릇은 독. 뭡니까? 네, 저희 어머니가 평생 쓰신 독이 깨졌어요. 네. 무너져 내린 거예요. 네. 80년 역사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 집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우와. 후식 과일 그릇을 써요. 아, 그릇이 됐어요? 네. 네. 이야, 참 멋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멋있고 풍성한 기운을 뒤로 하고 저는 이제 휴식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밥도 잘 넘어가겠네. 자, 톳 두부 꽃밥입니다. 네. 아, 이 아쉽지만 미안하다. 이 꽃을 제가 흐트러뜨려야 되겠네요. 네. 자, 이렇게 놓고요. 아, 저는 뭐 보통 김치도 한 두세 장씩 넣고 네. 먹으니까요. 여기 뭐 한 두어 장 이렇게 넣고 자,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전복 김치와 톳 두부밥을 동시에. 밥맛이 어쩜 이렇게 잘 들었죠? 이게 밥이 구수하면서 톳이 주는 톳이 향이 되게 강하지 않네요. 톳이 주는 은은한 향이 이 밥물에 배이면서 밥의 감칠맛을 많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부가 주는 고소한 향도 함께 곁들여져 있고요. 거기에 이 전복김치 액젓이 들어가서 저는 전복도 짭조름하니까 아 너무 짜고 막 이거 막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 향이 아주 딱 그 좋은 만큼의 향이 나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그 매콤함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뭐랄까요 깔끔한 마지막 맛? 네, 그것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. 네. 아. 이제 후식을 드셔야 아, 후식은 나 여기 숨어 있었네요. 바로 이렇게 꺼내서 후식을 드시면 되는. 아,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효재, 이효재 선생님께 살림의 지혜, 또 간편하지만 아주 멋스러운 요리까지 함께 배워봤거든요. 선생님,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.
저도 좋은 추억 네. 만들었어요. 네. 다음에 또 저희 이제 좋은 지혜 또 알려주러 네. 꼭 와주세요. 네, 언제든지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효재, 이효재 선생님은,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뵙기로 약속을 하고요. 저희 최고의 요리 비결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고의 요리 비결. 다음 주에는 품격 있는 요리와 감각적인 손맛으로 사랑받는 박창우 셰프와 함께 손쉽지만 화려한 초대 요리에 대해 배워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